제가 좀 전에 저희 나라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네. 저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나라를 우리나라가 옳은 표현이긴 하죠. 그럼요. 우리나라가 옳은 표현이긴 한데 유독 물론 방송에서 옳은 표현만 쓰는 게 맞지만. 네. 방송에서 가끔씩 뭐 비속어도 쓰고 뭐 편하게 예. 얘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건 다 양해가 되는데 네. 저희 나라라고 하면 이건 대역죠. 그렇지. 대역. 그래서 실제로 네. 그 이제 저 KBS 가면 네. 그 라디오 스튜디오에 네. 게스트가 바라보는 요 앞 테이블 앞에 쓰지 말아야 돼. 명패로 이런 명패로 저희 백브리핑 플라스틱으로 맞췄잖아요. 그거처럼 우리나라 동그라미 저희 나라 X 그렇게 아예 딱 그렇게 해놨어요. 제발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것만 조심해줘라. 그렇죠. 저희 나라라고 좀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맞긴 맞죠. 뭐 우리나라 좋네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 틀린 말입니까? 저희 회사는 또 괜찮을걸요. 저희 마을에 이번에 뭐가 생겼습니다. 틀린 네. 표현입니까? 괜찮죠. 근데 저희 나라는 왜 틀립니까? 저희 나라는 아, 왜 저한테 막 저 지금 막 사과하고 있는데 지금 다만 이제 우리는 당당한 나라인데 네. 왜 우리 그렇게 스스로 낮추냐 뭐 이런 내용 그럼요 했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 자격지심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센 나라고 괜찮은 나라면 네. 우리가 다른 나라 앞에서 저희 나라 한번 방문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이 스스로 저희 나라 한번 오십시오라고 할 때 미국이 좀 이상해 보입니까? 미국은 저희 나라란 말이 없긴 없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오늘 안승찬 기자가 저희 나라라고 한 게 자꾸 증폭되고 말은 계속 길어지고 사과한다는데 아무튼 네. 2%는 국립어학원으로. 알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일당백 인터뷰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댓글창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대표 네. 자산관리 좋은 남자입니다. 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ISA를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 끝트리에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네. 빠르게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안 기자님이 이해 안 된다. 스톱을 걸어 주셨고 지난주에 마지막은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아, 근데 그게 하나도 모르겠었어. 예, 중요한데 약간 어려운데 중요한 내용. 네. 이라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요 부분 좀 짚어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못 해 드렸던 수수료 네. 관련된 얘기들. 그러니까 네. 중개형 수수료 사실은 중개형 ISA를 고르는 데 있어 가지고 수수료가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단 ISA는 다들 아실 텐데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네. 금융상품을 담는 주머니인데 여기에서 일정 부분 이 요건을 충족하면 3년 이상 있으면 비과세를 일부 해준다 뭐 이런 네. 것들이고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이제 누구에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막판에 해드렸습니다. 일단 ISA에 대해서 나 지난 시간에 못 들었는데 안 봤는데 이거 지난 편을 봐주세요. 라는 분도 네. 지금도 같이 좀 참여할 수 있게 네. 네. 간략하게 난 ISA 하나도 몰라면 이해할 수 있게 좀 네. 해주시죠. ISA는 네. 어떤 주머니다. 그 안에 금융상품을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담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일정 기간 3년을 유지하게 되면 네. 200만 원까지는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그걸 초과하게 되면 9.9% 분리과세.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예금, 적금 이런 거 가입하면 15.4%라는 이자 속세를 내는데 네. 그거보다 낮은 6%포인트 정도 낮은 9.9%로 분리과세를 해주는 세금을 아껴주는 통장이다. 나라에서 서민들한테 돈 좀 많이 모으세요. 네. 여기에 이자를 더 드릴 수는 없으니까 세금을 깎아드릴게요 라고 하는 컨셉의 통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예. 화면이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네. 누구한테 좋냐?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은 1년 동안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분들. 네. 부자 이렇게 보통 알고 있죠. 네. 그런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직전 3년 중에 한 번이라도 되신 분들은 가입이 안 돼요. 그런데 나 불안하다. 지금 드디어 부자가 됐다. 그런 분들은 일단 이걸 가입을 해두면
깰 때까지는 비과세가 유지가 되는 통장이니까 해두시되 네. 다만 이제 만기는 길게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연장이 안 된다. 만기는 최소 3년 유지하면 비과세라고 말씀드렸는데 4년이 되든 5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 같으면 만기를 아예 처음부터 길게 하시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좋냐면 주식 매매 차익이 이제 2023년부터는 연간 5천만 원 수익 실현하는 예. 게 넘어가게 되면 네. 비싼 세금을 내니까 그런 분들은 미리미리 넣어놔. 예, 미리미리 해가지고 뭐 2천만 원씩 내가 1억을 넣었는데 이거 한 30년 투자할 거야. 예. 그러면은 우리 소득이 충분히 5천만 원 넘어갈 수 있잖아요. 수익이. 네. 그런 분들 장기간 나 투자할 분들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장기 투자를 하시면 좋은 거고요. 그러면 유형이 여러 가지 있죠. 1임형이 있고 뭐 중개형이 있고 신탁형이 네. 있는데 어떤 형을 고르면 좋냐? 알았어. 좋은 건 알겠는데 나 아무것도 신경 쓰기 싫어. 그런 분들은 이제 1임형이라고 해가지고 증권사나 은행에 그냥 맡겨놓고 네. 대신에 공격적으로 굴려주세요. 안전하게 굴려주세요. 그런 것들만 미리 정해놓으면은 아주 약간의 그냥 펀드 가입할 때 정도의 수수료 떼고 전문가가 굴려준다고. 보통 이거는 증권사 가면 랩이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예. 근데 보통 가입 단위가 한 1천만 원 이상은 들고 가야 그래 받아줘요. 연 1% 정도 수수료 떼면서.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펀드 수수료 정도 받으면서 그래도 그 랩이라는 상품과 비슷하게 그래도 만들어놓고 굴리니까 나쁘지 않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기 싫은데 좀 전문가의 손 좀 타고 싶고 한다면은 고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나는 상품 좀 비교해 가면서 뭐 주식에도 넣었다가 펀드에도 넣었다가 뭐 ELS도 넣었다가 이런 거 하고 싶다 한다면 중개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런데 수수료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수료 비교는 ISA 다모아 여기에 들어가서 사이트가 있어요. 네, 검색창에 ISA 다모아라고 검색하시면 맨 위에 뜹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ISA 수수료 비교 여기 들어가시면은 금융사별로 다 나오니까 네. 거기에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되고. 그럼 중개형은 내 맘대로 하는 거죠? 내 맘대로. 그럼 내 맘대로 할 거면 수수료 제일 싼 거를 고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 주식 투자할 건데 어디는 뭐 0.005% 어디는 무료 이러면은 싼 걸로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결국은 주식 고르는 건 똑같은 거니까. 예. 여기에 이제 어떤 상품을 담을까? 네. 여러 가지 상품을 담을 수 있는데 추천드리는 상품은 이자나 배당 소득이 많이 그렇죠. 발생하는 거. 왜냐하면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바깥에서 발생하면 일반 상품은 내가 15.4%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ISA에 넣어놓으면 그 세금을 깎아준대. 그럼 당연히 그런 상품들 위주로 넣어야 되겠죠. 네. 그러네요. 그런데 비추드리는 건 이제 주식 혹은 주식형 펀드들. 야 주식이 이제 2023년부터 과세한다는데 왜 그건 넣지 마? 내가 투자하는 금액 규모가 작아서 네. 연간 5천만 원의 수익은 꿈도 못 꾼다. 저같이. 아무리 해도 한 30년 하면 될까 말까? 그런 네. 분들은 차라리 어차피 주식은 비과세니까. 네, 그런 분들은 괜히 주식 넣지 마시고. 5천만 원 안 넘을 것 같으니까 그쵸? 수익이. 네네. 그것도 이제 그 5천만 원이 딱 해지하는 그 순간에 수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10년 동안 쭉 유지했는데 만약에 해지하는 시점에 가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네. 10년 동안이니까 연간 1천만 원씩이 아니라 2031년 올해에 수익이 나신 게 1억이니까 그중에 뭐 5천 공제하고 5천은 과세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금융투자소득세예요. 그런데 네. 이걸 ISA에 넣어놓으면 그거 한도 없이 비과세를 해주니까 장기간으로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수익을 많이 기대하신 그런 기대 수익이 높을 것 같은 분들은 ISA에 넣어놓지만 그게 아니라 난 한 3년 정도 하고 혹은 5년 정도 하고 말 거야. 그때 돼서 비과세 되면 좀 깰 거야 하시는 분들은 굳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로 그만큼 수익을 내긴 어려우니까. 네. 5천만 원 넘을 것 같으면요? 넘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자신이 있으시면 자신이 있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ISA에 넣을 수 있는 돈의 원금이 네. 1억까지밖에 안 돼요. 1억까지밖에 안 되니까. 네. 근데 그 1억을 다 집어넣고 주식 투자로만 했을 때 네. 50%의 수익률이 나와야 되네요. 5천만 원, 5천만 원 넘게 수익률이 나와야 네. ISA에 넣는 의미가 보람이 있는 거지. 거지. 보통 다른 통장에서도 5천만 원까지는 수익 나도 봐주니까. 그렇죠. 봐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다만 그럼 주식을 아예 넣지 마냐. 그거는 저 손실상계용으로 내가 네.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나는 했다 하면 마이너스다. 그런데 주식은 하고 싶다 하면 네. 바깥에 두지 마시고 네. 요 안에다 두면 손실상계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좀 이상하다 근데 그거는 난 이거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주식을 그, 넣는다. 여기 3%에도 한 분 계시잖아요.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그러면 뭐 그런 분들 계세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계좌 네. 보면 네. 10개 종목 사면 그게 뭐 다 수익 나면 좋은데 네.
꼭 마이너스 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럴 네. 경우에는 내가 일반 주식계좌에 갖고 있으면 10개 종목 중에 5개는 마이너스 500이고 뭐 5개는 플러스 200일 수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땐 마이너스 300이야. 네. 근데 어차피 뭐 주식은 세금을 안 내긴 하지만 그런데 이거 말고 저쪽 다른 통장에서 예금을 한 5천만 원씩 넣어놨는데 여기서 이자가 한 50만 원 생겼네? 그럼 이건 세금을 떼잖아요. 전혀 그럼, 별개니까. 그런데 이걸 IS에 넣어놓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네. 여기서 마이너스 300이 났고 여기서 플러스 50이 났으니까 저는 마이너스 250이라서 세금을 안 냅니다. IS에다 넣어놓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예. 그래서 마이너스로 플러스 난 걸 속된 말로 좀 퉁치자. 이러실 분들은 주식을 좀 담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는 나를 못 믿겠다. 네. 야, 이거는 단기간에는 좀 마이너스 날 것 같고 그런 것들 담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말씀 한두 가지만 드리면 그 세금 제도를 그래서 좀 바꿔줘야 돼요. 꼭 이 주머니 안에서만 손실 상계를 해줄 게 아니라 네, 네. 내가 주식으로 벌어서 양도세 내려고 하는데 네. 어디 다른 데서 손해라는 게 있으면 네. 손해났다는 걸 내가 입증하면 네. 연말정산하듯이 해줘야지. 아 좋네요. ISA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라고 구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연말정산은 안경산 그 영수증 갖고 와도 나중에 해주면서 그러게요. 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세법을 바꾸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네. 5천만 원까지 주식 양도소 차익 그 깎아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공시해주는 거. 지금은 발표는 그렇게 났는데 네. 왜냐하면 양도세 매긴다고 하니까 다들 개인들이 난리 났잖아요. 죽을래? 선거 다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5천만 원까지는 그러면 비과세 해주겠습니다 했지만 네. 실제로 시행을 하다 보면 그 5천만 원 그렇게 못 가줍니다.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왜냐하면 왜요? 5천만 원까지 예를 들면 차액이 생기는 거는 봐주잖아요. 예. 근데 그게 항상 나한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1년마다 소멸되는 5천만 원의 한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익 실현을 하냐 안 하냐의 또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올해 사고 팔았을 때는 5천만 원의 그 이익에 대해서는 봐주는데 네. 네. 이거를 연말에 정리를 안 하고 계속 가면 예를 들면 1월 1일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네. 그런데 그 이듬해 6월 달에 1년 반 후에 팔았다고요. 그러면 이제 2년에 걸쳐서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예, 예. 1억을 벌어도 그럼 나는 봐주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무조건 5천만 원만 해준다고. 1년에 5천만 원.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털고 가죠. 12월 말 되면 다 털어야 돼요. 네. 우리 대주주 세금 아끼기 위해서 그렇죠. 한 번씩 털고 가듯이. 털고 가듯이 그렇죠. 12월 말에는 모든 5천만 원 언저리에 놨든 뭘 네. 놨든 그걸 쌓아 갖고 가면 내년에 번 돈에서는 안 해주니까 그렇죠. 5천까지는 털고 가죠. 털고 가야 된다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5억 넣어놨어. 1년을 쭉 보니까 이게 1월에 5억 넣어놓은 게 연말 가가지고 한 5억 8천이 됐네. 이걸 지금 다 깨면 5억은 공제지만 그 8천 중에 3천은 세금 내야 되니까 네. 5천 수익 난 그만큼만 다시 팔았다가 예. 그 즉시 다시 사죠. 그리고 그 이듬해로 넘어가면 어차피 수익 난 건 이제 8천이 아니라 3천 난 거니까 내 원금에서. 네. 그럼 또 공제 한도가 2천 동안 남은 거고. 공제 한도가 그렇게 크면 매년 연말에 다 팔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주가 엄청 떨어졌다가 1월 네. 1일 되면 또 다 또 다시 삼으니까 이건 무슨 배당락이 이런 미친 짓이 세금락이 생기네. 해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바로 알게 될 거고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그 공제가 굉장히 작습니다.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밖에 안 해주는 이유가 그 250만 원 차익 때문에 사람이 주식을 팔았다 이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커지면 다 팔아요. 우기우기님이 5천 털때 짜릿해. 그래서 이 5천만 원 그 양도세 세 공제해 주는 건 네. 아마 못할 겁니다. 실제로는 기재부가 5천만 원이라고 해주고 네. 일단은 양도세 법안 통과시킨 후에 요걸 줄여보자라고 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지. 아니면 좀 쪼개든가 뭐 전반기 어쨌든. 하반기로 좀 분산해가지고. 그래서 ISA에는 이제 대부분 주식 담게 될 거다. 뭐 5천 이상 수익이 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걸 맞습니다. 소공님께서 세금락이라고 부를 거다. 세금락. 그렇죠. 연말에.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지금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한도가 지금부터 매년 2천. 올해 2000 집어넣지 않으면 내년에 4000이 생기고 이렇게 예. 계속 2월 돼가지고 늘어나니까 미리 만들어 놓으셔라. 2023년까지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요거 정리는 이렇게 했다면 이제 요번 시간에 알려드릴 건 뭐냐. 제 댓글 네. 중에 혹시나 ISA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뭐 있나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왕구룡님이라는 분이 나는 만 원에 꼭 산다 꼭 본다 이거 그때 말미에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ISA 이런 강좌 같은 거 만들면 돈 내고 보실 분 그때 다
돈까지 낼 건 아니다 이러셨는데 그렇죠. 왕구리 형님이 빈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돈 될 만한 게 뭔가 좀 찾아왔어요. 그런데 네. 중개형 ISA를 우리가 가입할 때 그럼 주식 매매 수수료 이게 어느 증권사가 제일 싸냐 그거를 좀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증권사를 싹 서칭을 했는데 네. 재미난 게 이제 증권사의 중개형 ISA 주식 매매 수수료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렇죠. 어디는 약간 무료고 어디는 약간 할인이고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그거보다 지금 증권사별로 고객 유치하려고 예. 이벤트가 굉장히 활발해요. 고개를 좀 세게 걸었습니다. 세게 온 게 있어서 우리는 사실은 이거 절대 광고 아니에요. 뭐 거기서 받은 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 중에 체리피커처럼 언제까지 가입하시면 뭐 드립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싹 가입해가지고 요건만 챙기고 나오면 되잖아요. 해지 네. 해지하면 돼요 바로. 네, 그래서 그 해지 요건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아 이거 되게 미안한데 증권사 증권사분들 방송 보시나? 네, 우리한테 협찬 안 하면 우리 계속 이렇게 할 거다. 아무런 협찬을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그 해당 증권사 이름을 가릴까라고 하다가 가리면은 또 이거 약올리는 거고. 그럼요. 네. 이거요, 이거요. 네, 네 그래서 네,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거 쭉쭉쭉 알려드릴게요. 야, 네. 이거 좋다 이거 이거. 네, 이거 제일 위에 있는 ISA 게 ISA 사은품 그 완전 분석. 네, 그렇습니다. 네. ISA 미래에셋 대우증권을 제일 위에 올린 건 아무래도 네. 뒤에 이제 협찬을 하니까 그래서 조금 신경 쓰여서 아. 올해 말까지 가입하시면 평생 주식 매매 수수료는 우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무료는 아니고 0.00369 정도 이렇게 떼요. 네. 그런데 이제 기타에 매월 10명씩 추첨해가지고 9월, 10월 이렇게 상품을 드린답니다. 근데 저 이런 거 싫어해요. 추첨은 난 그런 운도 되지도 않고. 10명만 딱 한다는데 뭐. 옛날에 네, 홍천에서 그래. 군대 있을 때 자전거 한번 당첨된 적 있는데 그거 말고는 그때 운 다 했어요. 네. 이런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써놨고 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 가입하시면 다이렉트예요 이건. 네. 영업점 가시는 거 아닙니다. 들어가시면 수수료는 가입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아예 무료예요. 네. 한 푼도 안 받아요. 네. 그거. 근데 1년 이후부터는 수수료 좀 높아진다. 그런데 NH투자증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QV라는 계좌가 있고 네. 나무라는 계좌가 있어요. 네. 나무는 모바일 전용 그런 약간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거는 이벤트가 없고 이제 다 끝나버렸고 네. QV라는 계좌를 만들시면 그 QV라는 계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면 네. 1,000만 원 이상 순입금을 하면 선착순 3,000명한테 스타벅스 쿠폰, 스타벅스 쿠 네? 커피랑 케이크 줍니다. 네. 이것도 좀 짜치죠. 짜치죠. 왜, 왜, 왜. 한 7,000원 정도 그, 되는 그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순입금 해가지고 이거 먹기는. 그렇죠. 네. 그 밑에 게 조금 좋았는데 이건 마감을 했고요. 삼성 보면은 9월 30일, 이제 올해 이번 달 말까지예요. 네. 그리고 수수료 무료, 수수료 이벤트는 올해 말까지고 네. 그 9월 30일까지 한 거는 요 기타 이벤트입니다. 자 일단은 수수료는 비슷비슷하죠. 평생 무대예요. 이거는 네, 아예 깎아주는 건 아니고 네. 주식이랑 ETF, ETN은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거기서 거기죠. 이 정도면. 네. 기타 이벤트가 순입금하고 거래를 하면 됩니다. 그냥 입금만 해놓으면 안 되고 네.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은 3만 원. 거래액이? 네.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넣어놓고 네. 주식을 사든 ETF를 사든 ELS를 사든 펀드를 사든 사야 되는데 양아치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MMF나 RP는 제외예요. 안전한 건 안 돼요. 여기 금융상품 안전한 건 왜 그러냐면 금융상품에 수수료가 별로 발생 안 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고 1,000만 원 이상 내가 뭘 샀다 그러면 5만 원을 주는데 그럼 사놓은 거를 언제 유지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되냐 산 상태를 10월 29일까지 유지를 해야지 줍니다. 아. 네, 그게 조건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 이런 특별한 조건들은 네. 돈만 넣어서 되는 게 아니고 뭘 사야 되네요. 주식을 사, 주식을 사건 그렇죠. 펀드를 가입하건 여기까지는 뭘 사야지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저 다음 페이지도 있어요. 요 다음 페이지가 있죠. 뭐가 좀 끝내겠어요. 네, 네. 아, 요 다음 페이지. 한국투자증권이 미쳤나 봐요. 저 몇 네. 페이지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또 있습니까? 또 다음 페이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네, 여기가 좋아요. 이게 여러분, 좋아요? 한투가 좋아. 네, 한투가 한투. 오늘 마감인 이벤트가 있어요. 다이렉트로. 오늘 마감 9월 10일까지. 근데 이거는 별로 목숨 걸지 마세요. 잠깐, 이게 지금 뭐냐면요, 여러분. 잠깐 저 저녁 드시다가 깜빡하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는 분들 계셔서 네. 이게 요즘 증권사에서 ISA 계좌를 개설하면 네. 이런저런 사은품을 준다는 건데 네, 네. 김현우 소장님은 그러니까 저거 가입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요 사은품만 받고 다시 해지해도 되니까 네, 그렇죠. 잠깐 가서 서류 쓰고 하는 걸 비대면 거래도 되나요? 비대면으로 다 지금 받아요. 다 비대면 비대면 알아오신 거예요. 잠깐 한 5분 10분 썼으면 그렇죠. 뭐 5만 원도 벌고 그런 거니 네. 우리 알뜰하게 이런 거 좀 받아보자. 네. 네. ISA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냥 요 요것만 충족하면 준다고 하니까 네. 요것만 네. 충족하고 쏙 빼먹고 나오자라는 거예요. 물론 증권사 관계자분들한테 한 죄송합니다. 한투 봅시다. 한투. 네. 시간 21분이니까 네. 한투 이게 핵심이에요. 9월 10일 오늘까지 하는 이벤트는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뭐 100만 원 이상 넣어놓으면 만 원 주고 이거는 얘네 입금이에요. 입금.
아, 금융상품 안 사도 돼요. 넣기만 하면 돼요. 네, 넣기만 하면 입금만 돼요. 입금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9월 말까지 유지하면 10월에 지급을 해주는데 10월까지 계좌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네. 깨지는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첨해서 뭐 주는데 네. 그거보다 9월 30일까지 네. 이거 다이렉트 계좌로 ISL 만들고 순입금이 10월 말까지 다음 달 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안 넣어도 돼요. 네. 계좌를 9월 30일 만들고 예. 한 10월 25일쯤 가가지고 돈을 넣어놓으면 넣기만 하면 10만 원 이상 넣으면 GS 3천 원 쿠폰 네. 이거는 중복이에요. 네. PD님 웃으시네. 100만 원 이상 하면은 2만 원 그리고 2천만 네. 원 이상 넣어놓으면 1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10월 25일 날 한 2천만 원 정도 있으면 여유 네. 있으시다면 네. 넣어요. 넣고 11월에 지급을 해주면 그때까지 계좌가 유지하고 박살내도 됩니다. 깨도 돼요. 이거는 아. 금융상품 안 사도 되니까 괜히 사고 싶지도 않은 주식 사가지고 마이너스 나고 이럴 가능성 위험 전혀 없다는 거 수수료도 없고 그냥 지금 가입해서 2천만 원을 넣어 그리고 11월에 나오면 돼 네 그럼 10만 원 10만 원 신세계 상품권입니다 그것도 이마트에서 쓸 수 네, 있고요 네. 아 이거 좀 3%에서 짜치긴 한데 어디 누가 이렇게 확정적인 수익 나는 거 금융상품 알려주신 거 있나요? 없죠 네.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면 이거 다 중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 화면 캡처해가지고 아마 읽어보시면 다들 될 거예요 그리고 네. 영업점에서 가입하면 이벤트인데 이건 중복은 안 됩니다. 네. 다이렉트. 근데 이게 9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벤트 연장해서 다음 네. 달에도 이런 이벤트를 쭉 펼칠 거예요. 네. 그리고 뭐죠? KB도 있고 이런데 핵심은 아까 그거예요. 이게 다 중복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만들어야 되고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ISA는 1인 1계좌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하나만 해야 그렇죠. 되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있기는 한데 중복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중복이 된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중복이 돼요. 다들 9월 30일까지 만드셔야 됩니다. 네. 이니까 아, KB에도 만들고 한투에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겹쳐 있으니까 그중에 제일 좋은 건 한투고 만약에 한투에 나는 이미 계좌를 개설했고 이거 비슷한 이벤트 참여했다 그러면 이벤트 제외가 되니까 네. 그런 분들은 뭐 KB라든가 다른 이벤트를 찾아가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한투 먼저 만들어놓고 그거 아까 말씀드린 거 달성하면 네. 다음 달에 봐가지고 KB 지금 어, KB 괜찮네. 또 KB 되죠. 넣을 때 한투는 해약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아니면 아. 한 KB에 있는 한투에 있는 걸 이렇게 뽑아 오면 되는 거고 아. 그렇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건 안 되는구나. 네네. 그래서 화면 아까 화면이고 KB는 이런 거다. 네. 캡처해서 보시면 되니까요. 네. 요거 내용 캡처해서 잘 읽어보시면 뭐가 되고. 제일 좋습니까? 한투요. 한투 그리고 신한은행 이렇고요. 아 신한증권, 신한금융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곳이 하나 메리츠 키움 대신증권은 아직 ISA 중개형이 안 나왔어요. 예. 지금 이거 나와 있는 이벤트를 다 뽑아 드시고 네. 요거 이벤트 나오면 아마 또 하겠죠. 얘네들도 후발주자인데 더 센 거 안 걸면 지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그거 야. 그래서 연말에 그냥 5만 원, 10만 원이 어디예요? 상품권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해지도 이걸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뭐 나쁘다. 근데 이거를 아야 그거 누가 하겠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알려드리면 저희 유튜브에서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 이렇게 아.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들, 부지런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 공돈이라고 네. 생각하시고. 저 그렇게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이 콘텐츠를 보시면 네. 화낼 것 같아요. 화낼까 아니면 오히려 고마울까? 글쎄요. 그래도 일단 가입해서 다음에 보완하시더라도 가입한 다음에 일단 가입했다가 깜빡하고 그냥 계속 그냥 쭉 가는 있고.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 너무 귀찮아. 상품권 그치. 낙전 수익처럼 뭐. 했다가 안 쓰거나 까먹고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야, 네. 뽑아 먹자. 한투증권 박재영 차장한테 전화해서 아? 좋은 겁니까? 어떻게 네. 보셨냐고 연락 한번 드려볼게요. 아 네. 25분이네. 지금 5분 남았는데 30분은 무조건 끝내야 되죠. 네. 네. 자 지난번에 말씀 못 드렸던 ISA 또 핵심 기능 과세이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과세이연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해외 주식형 펀드나 아니면 뭔가 ETF에서 배당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네. 그게 발생하고 내 손에 쥐어진 순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ISA 안에서 그걸 해약하고 환매하고 배당이 발생하고 하는 중간에는 세금을 안 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이연되는 거 뒤로 가는 거죠. 그렇죠. 뒤로? 깰 때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일단 그걸 계속 원금을 불릴 수가 있어요. 네. 원금에서 나온 수익을 그대로 덮어가지고 예를 들어 천만 원을 넣어놨는데 내년에 보니까 이게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수익이 100만 원이 나고 1100이 됐다. 네. 이걸 일반 계좌에서 그냥 깨면은 100만 원에 대해서 15.4% 과세하고 나머지가 나한테 들어오는데 이거는 환매를 하더라도 11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네. 금융상품을 좀 액티브하게 요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왔다 갔다 하실 분들은 ISA에서 그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움직이면 된다는 거. 세금은 그럼 마지막에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깰 때. 깰 때 한꺼번에? 깰 때 한꺼번에 너 그때 세금 이게 아니라
총량 나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네요. 아. 그것만에 대해서만 계산하니까. 그래서 손실상계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손실상계도 되고 세금도 안 떼고 계속 불려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ISA가 만기가 되면 그 만기된 돈을 우리 연금계좌 있죠. 연말정산할 때 쓰는 연금저축이나 IRP 여기로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로 넣으면 장점은 뭐냐면 넣는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를 또 추가로 해줍니다. 그런데 한도는 300. 즉 1억이 있다. 넣어놓으면 10%인 1000만 원이 아니라 한도 300까지는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IRP나 연금저축 가입하신 분들은 그런데 내가 소득이 높아가지고 계속 세금 토해내시거나 더 받을 세금이 있으신 분들 종소세 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3년마다 만기되면 그 만기금 집어넣고 세액공제 더 받고 또 ISA는 또 만들고 그러니까 만기돼서 깨면 다시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세액공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운용을 하셔도 된다. 처음에 ISA 만들 때 무조건 만기를 길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것 같으면 아니면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요. 3년이 딱 됐을 때 아, 저는 2년 연장이요, 5년 연장이요 이거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중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그 연장이 안 돼요. 되니까. 그분들은 길게 하시고 아닌 분들은 일단 3년으로 가고 3년쯤 돼가지고 다음 내년에 연장이요 아니면 이거 깨가지고 그냥 돈 필요하면 쓰자. 그런 식으로 가도 되는데 아니면 빼가지고 만기된 거 60일 이내에 요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 넣으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혜택 받고 그래도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약간 이해가 안 가고. 아, 어디서부터요? 처음부터 지금 처음부터 그러니까 과세 이연 얘기는 들었어요. 네. 계속 돌리면서 돌리면 안에서는 비과세니까 마지막에 깰 때 한꺼번에 세금을 낸다. 세금을 내면 된다.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알겠어요. ISA가 만기된 돈이 나오잖아요. 네. 이 돈을 그냥 내가 써도 돼요. 그런데 만기된 돈에 대해서 혜택을 하나 더 주는 겁니다. 플러스 혜택, 보너스 혜택. 뭐예요? 선택에 따라서 그 만기된 돈을 60일 이내에 이 돈이 따끈따끈한 게 식기 전에 IRP나 연금저축이라는 계좌에 넣으면 내 퇴직금 계좌 퇴직금 계좌나 아니면 우리 연말정산할 때 그거에 넣으면 세액공제 소득세를 깎아주겠다. 얼마까지? 자, 내가 납입한 돈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300만 원을 깎아주는 건 아닙니다. 세금을 그 300만 원에 대해서 16.5% 최대 그러니까 한 70만 원 가량 300만 원 넣으면 세금을 7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천만 원 10% 만기된 게 돈이 최대 3천만 넣으시면 돼요. 3천을 넣으면 그 해 그 해에 세금 70만 원은 아낄 수 있다. 아 다만 아꼈으니까 페널티 있죠. 이것도 깨면은 여기에 붙은 원금과 이자에 16.5%가 과세됩니다. 페널티는 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이제 연금으로 받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나는 이거 연금으로 받을 일이 없다. 그러면은 굳이 거기에 넣으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아 이거 시간이 아 정말 이해했습니다. 쉽게 설명 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서 이걸 뭐 외워두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공식으로 얘기하려고 그래. 대충 이런 게 있었어. 요거가 느낌을 그냥 갖고 계시면 될 거다. ISA를 깰 때는 요거를 깨서 내가 낼름 쓸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집어넣어놓으면 또 한 번 세금 공제 되는 게 있다더라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근데 그게 왜, 그걸 왜 3년으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년이 왜 유리해요? 만기가 돼야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ISA를 내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깨가지고는 못 넣고 아 만기가 꼭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근데 그냥 짧게 짧게 하자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래서 3년 단위 네, 만기는 최소 3년이니까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ISA를 여러분 만드실 때 3년 단위로 만기를 만드셔라. 그럼 3년 후에 만기가 오잖아요. 그럼 만기된 요거를 그냥 갖다 쓰면 뭐 그냥 써도 되고 연장해도 되고 요걸 안 쓰고 우리 연말 정산에다가 돈 넣으면 세액 공제되는 그 거기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주면 그 한도와 무관하게 또 한번 세액 공제가 되니. 그러니 근데 그걸 하려면 3년짜리로 계속 해야지. 뭐 길게 30년 이렇게 만기를 만들면 그걸 한 번밖에 못 쓰니까 못하니까 아 계속 연기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3년 만기가 됐을 때 그거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더 유리해요. 유리한 거예요. 그 개인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소득이 없으신 분이다. 나는 전업주부야. 이런 분들은 굳이 세액공제 받을 일 없는데 짧게 해가지고 연금저축에 넣을 필요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만기 길게 가는 거고.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지금은 전업 남편이지만 언제 내가 직장 또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또 지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또 남자가 살다 보면 또 큰 돈 만지고 또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될 수도 있는데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 3년 정도 만기를 걸어놓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될 것 같다 그러면 진작에 그때 연장하시면 돼요. 되기 전에만.
아, 되기 전에만 3년으로 하다가도 나는 이제 길게 할래요. 예, 예. 그렇게 연장을 길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3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일단 무조건. 3년으로 하고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분위기를 보다가 예. 내가 갑자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될 것 같으면 길게 하고 이 제도가 없어진다 그러거나. 여러분 ISA는 그냥 군대라고 생각하시고 너 몇 년 갔다 올래 물으면 그냥 제일 3년. 짧은 걸로 3년이라고 써야지. 장기 복무 하고 싶다 하면 되니까. 공식으로 예. 해줘야 돼. 공식으로. 그걸 괜히 난 무조건 한 20년 썼다가 조기 제대하고 싶으면 안 되니까. 있습니다. 줄이는 것도 네, 돼요? 줄이는 것도 돼요. 만기 단축도 되니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옮겨버리세요. 아니 그래도 금융사. 20년 만기였는데 그걸 A증권에서 B증권으로 옮겨버리면 되니까. 3년으로 줄일 수가 있다고요? 20년 만기를 했는데 3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왜냐하면 비과세 요건의 만기가 최소 3년인 거지 그 만기의 개념은 증권사랑 하는 그냥 약속 정도예요. 언제 얼마까지 갖고 계실래요? 내 맘대로구나 그럼. 내 맘대로예요. 근데 맘대로 안 되는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그때부터 맘대로 안 그러니까 되니까. 하여튼 3년은 그러니까 군대 갔다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그 공식대로 해. 최소 3년. 3년. 네, 일단 3년은. 3년으로 해요. 네. 그리고 계속 분위기를 봐. 3년씩만 연장한 다음에 필요하면 빼서 쓰고. 네. 어? 그렇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아니, 이런 거 알면 세금 막 수십만 원 아껴지고. 모르면? 이런 거 모르면 아 정말 제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다. 네. 그래서 3프로 TV 자주 보시고 동구멍 TV도 보시고 알겠습니다. 골드러시도 네. 봐주시고 준비하신 내용은 여기까지인가요? 아 원래 이거 한 페이지가 더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요. 네. 이거는 화면 한 번만 띄워줘. 핵심만.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면 외울 거.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예고편만 하고 가세요. 다음 시간 하기에는 너무 짧고 네. 뭐 다른 것도 할게요. 이거 네, 과세 이연 상품들 있잖아요. 네. ISA도 있고 IRP도 있고 연금 저축도 각각 과세 이연이 다 됩니다. 그런데 네. 각각의 특징이 있어서 이거는 자녀한테 만들어 주는 게 유리하고 이거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필요하시면 캡처해 가지고 쓰시고 자세한 내용은 또 결론만 하나만 얘기해 줘요. 결론이요? 외울 거 하나만 얘기해 줘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느낌만 갖고 계시고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아 그때 3프로 ISA 검색하시고 다시 보시면 되니까. 저거 다 가입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요? ISA, IRP 연금. ISA는 가입해서 나쁠 건 없고. 네. 어 그렇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IRP나 연금저축은 그것도 가입해서 납입하는 것도 나쁠 건 없는데 네. 세액공제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만들기만 하는 건 뭐 문제 없어요. 그냥 네. 주머니만 터놓는 거니까 계좌만. 근데 괜히 물어봤던 거. 개인 사업자도 됩니다. 됩니다. 제 시간 채팅창에서 하진님께서 네. 아니 좀 쉬운 거 갖고 있는가. 아니면 좀 쉽게 설명해주면 쉬운 거 없냐. 그거 한국에서 시골에 만들어가지고 10만 원 상품권이라도. 아 어렵네요. 네. 오늘도 진짜 어렵네요. 네 오늘 조금 쉬울 거라 그래도 아까 이제 한투증권 그거는 조금 쉬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정말. 네 많이 하지 않으면 이게 돈이 커지네요. 네 예전에는 뭐 만들고 안 만들고가 이제 몇만 원 차이 안 나는 거는 그냥 신경 끄고 회사 일 열심히 하자가 됐는데 네. 이거는 좀 다른 문제네요.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과세 이연 상품들도 좀 같이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안 기자님? 오늘 뭐 정신 없네, 막. 제가 오늘 좀 정신이 없습니다. 낮에 막 졸고 이랬어요. 예. 안 기자님이 아까 저희 나라라고 한 거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그걸 왜 그래요? 왜 다 잊혀졌는데 왜 다시 얘기를 해? 네, 죄송합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